삼점오 l o v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옥돈 연구소. 거 기술 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이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기분 좋은 형님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255번님 강흥보 센터장님 월요일부터 기다렸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도 기분 좋은 분석 기술적 분석 해주셨고요. 우리가 오늘의 청취자 문자 주제가 껄무새입니다 네. 껄, 껄 했을걸 8 3 5 2번님 강세 터장님은 껄껄 껄무새 하신 거 없으신가요 최근에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완벽한 삶이다 아, 어, 후회 없는 삶이다 나는 아, 어, 네. 네. 결혼 <웃음> <웃음> 농담입니다 네어네어 <laughs> 네. 네. 어, 그러나 최근엔 없다 껄이 없다 네 오. 그렇네요, 우리 강보센터장. 네. 특히 최근에 우리 어 저희 이제 기술적 분석 하고부터 네. 거의 지금 잘 우리 기술적 분석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강보센터장이 아주 네.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흘러가고 있어요. 하고 또 우리가 항상 메인과 이 대안, 얼터너티브를 그렇죠. 항상 같이 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술적 분석할 때는 그두 가지를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네. 이거만 믿고 가다가는 안 되죠. 이게 확신이다 이런 건 근물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네. 예측과 좀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그냥 아 이것만 믿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네. 마, 막상 그런 흐름이 역전해서 바뀌면 대응이 안 됩니다. 네. 그냥 자기 합리화가 되면서 그냥 존버하게 되면서 되면 더큰 음. 충격을 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 분석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음.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것도 음. 한번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신념, 네. 지조 이런 거는 네. 갖다 버려야 되죠. 갖다 버려야 됩니다. 네, 네. 쓰레기통이 어딨나요? <웃음> 네, <웃음> 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 필요 없으니 기술적 분석은 이게 뭐 뇌가 그 그렇죠. 네, 네. 네. 뭐아 내가 맞춰서 이런 것보다 항상 대응이라는 점 네. 서정현 님도 저도 이 코너 알람 맞춰놓고 왔다고 음.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죠 뉴욕으로 네.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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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계속해서 화관치고를 뛰고 있는데 다우부터 볼까요? 네. 네. 다우지수는 그전 고점이 2021년 8월 16일입니다 음. 라디오인 점은 감안해서 제가 날짜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나 8월 16일 날 고점을 어 올라쓴 다음에 지금 3일 정도 약간에 음. 올라가는데 예. 요런 흐름에서는 보통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야 레벨 업이 됐다 이렇게 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캔들 폭이 되게 좁고 예. 그니까 낮죠. 그리고 음. 윗꼬리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군가는 아 이거 고점 아니야라는 사인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을 털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순서는. 네, 그런데 그렇죠. 네. 다만 좀 어, 긍정적인 모습은 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어, 윗꼬리를 조금씩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서 네.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을 보는 투자자들이 더 시장에 많이 존재한다 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거래량이 조금밖에 없다는 것은 네. 못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그렇죠. 세력도 네, 네. 그런 네. 차원에서는. 아직 알았습니다. 끝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네. 오늘은요. 오늘 새벽에 일단 3만 5,756.88로 끝났는데 네. 윗꼬리도 달았지만 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보통 이게 그 전에 10월 13일부터 보면 양봉이 네. 주구장창 나왔어요.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양봉 나오다가 네. 어저께 새벽 마감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마감, 새벽 마감한. 오늘 새벽 오늘 새벽 오늘 새벽 마감한 음봉을 네. 떨어졌는데 보통 한 10일 동안 상승했는데 잠깐 쉬는 거 가지고 추세 전환이다라고 기술적으로 논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음.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죠. 네 보통 네. 이럴 때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음. 어, 잘못된 판단을 하, 할 수가 있는데 음. 이럴 때 기준이 있습니다. 네. 어, 전고 자리를 딱 거래일을 삼 거래일 이내 장대양봉이 아니면 이거 고점 신호가 아닌가라고 아예 메모를 해놓고 네. 그 패턴이 백퍼센트 정답은 아니지만 음. 그렇게 하다 보면 고점에서 물량을 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음. 약간 팁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다우 지수는 제가 봤을 때 있는 여기서 위로 올라갈 룸은 좀 이제 얼마 없고 네. 밑으로 내려갈 룸을 점점점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시간관이 제가 틀리길 바라면서 그러나 네.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인 아이디어는 어 거의. 꼭지에 임박해왔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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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고요. 네. 그것이 틀리고 더 가려면 네. 앞으로 뭐 3, 4거래일 내에 추세를 벗기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한번 터져 준다면 새 시대가 열린다. 2021년 8월 16일 날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3거래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우습게 작심 3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보통 이 시장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 습관화 하시면 좋은데 네. 보통 지수가 치고 올라가면 한 3거래일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여 있다고 저는 한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정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참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네. (3거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대행봉과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음. 현재 구간이 좀 고점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우지수의 어, 연계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조금 조금씩 청산, 내일 내일도 청산하고 또 조금씩 수익 청산을 좀 하시거나 기대 수익을 좀 낮추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적으로는 지금 3거래일이 지났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이라도 양봉이 나오면 네.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 못하고 오늘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옆으로 기거나 네. 하락 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다우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게 메인 아이디어고요. 특히 네. 이제 애플이 다우에도 있고 S&P 5 0 0도 네. 있고 나스닥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의 향배를 좀 함께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네.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여기서 하락 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네. 또 공교롭게도 11월 초에 네. 2일, 3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은 공식화되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네. 뭐 어디까지를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가 첫 방송 나온 이후부터 33,600과 33,000의 요 박스 레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음. 네. 구간 전에 중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 35,000 포인트입니다. 네. 35,000 포인트를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만에 테스트하고 를 다시 돌리게 되면 음. 어 기간 조정과 그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아시아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3만 5천을 뿌러뜨린 다음에 한3거래일 동안 그 자리를 살리지 못한다면 네. 그냥 계단식으로 그 전에 추석 전후로 말씀드렸던 고민했었던 3만 3천과 네. 3만, 6, 3만 3천 6백포인트는 깰려고 네. 하방 세력들이 하방 미스터마켓이 좀 공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중간 과정에서 3만 5천 체크를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방송 계속 쭉 들어보신 분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누누이 다우에 있어서는 이 삼만 삼천 오백 그쵸 삼만 삼천 하여간 삼만 삼천 뭐 오백 삼만 3천 육백 요 선을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리고 네. 계속 못 깬다 못 깬다 해서 신체 못 깨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네.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이제 핑퐁이잖아요 위가 그렇죠. 또 막히면 네.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네. 네. 그래서 또저3 3 0 0을 도전할 수가 있는데 1차는 3 5 0 0에서 한번 맞습니다. 시험대가 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율로 따지면 5.57%밖에 안 됩니다. 음. 그래서 5%, 6% 내니까 시장이 험악할 때는 하루에도 5%씩도 미국 증시가 네. 빠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대 음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기준을 보시는 것도 심플한 음.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니다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2.5, 3.5도 요즘 그렇죠. 막 터지니까 네. 마이너스. 네.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유의하시고요. 네. 문제는 이제 종목이 시장이 5%지만 종목에서는 요즘은 맞습니다. 뭐 15%씩 날라가니까 이게 되게 음. 이제 공포심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의 음. 그 업종 테마 ETF라고 할수 있는 팡 ETF가 음. 최근에 페이스북이 어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하고 아예 부러지는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들은 부러진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중장기 흐름에서는 단기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여기서 정부 정책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리스크가 음. 터지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음. 다른 종목들이 우리 무형자산 위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리스크가 이 맞물리면 네. 또 저희들이 모르는 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현 구간에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 말씀드려요. 네. 네. 어쨌든 삼거래일 삼거래일 내에 지금의 이 고점을 베끼는 장대 양봉. 이 밑꼬리 달면안 됩니다. 네, 거래량 실린 게 나온다면 네. 새롭게 시작한다 상승을. 나스닥도 바로 이어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네. 추석 전후로 해서 만 사천을 깨지 않고 만 오천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주 운 좋게 시장이 그렇게 아주 잘또 어. 올라가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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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이 고점 자리가 어저께 1% 상승했다가 장중 고점을 찍고 나서 1를 그대로 시장이 다시 돌려줬습니다. 네. 이때 뭐 테슬라도 고점 대비해서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고 네. 현 구간에서는 파동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추세 라인이라든가 전고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때는 매도 거래량과 동반되는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나스닥은 단기 고점 찍었다라고 기술적으로 네.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한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서는 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나스닥 관련 종목들은 정리하시는 게 네. 최소한 10% 정도만 냅두시고 다 정리하시는 게 네. 맞는 전략이다. 이게 틀리더라도 다시 네.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요렇게 음.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볼수 음. 있습니다. 앞서 다우랑 좀 이제 설명 우리 청취자분들 하면은 요번에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나스닥이 15,235로 일단 끝이 났어요. 0.06% 상승인데 이 차트를 우리가 캔들 그때도 설명해 드렸죠. 같은 꼬리 달린 음봉인데 거래가 꽤 예, 실려 맞습니다. 있죠. 예. 네. 게다가 이 왼쪽을 보시면은 어 9월 7일인가요? 15,400을 한번 찍었던 나스닥 날이 있어요. 네. 마치 이게 이제 여기에서 오늘 밤을 또 봐야 되겠지만 은 그렇죠. 여기서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쌍봉 그림 같은 뭐그러데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점 두번 찍었습니까? 정말 그 시장을 선도하는 세력들은 거의 예술가적인 기술적 패턴을 자주 만들 때가 있는데요. 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 9월 7일 날15,403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고점이 15,384 포인트예요. 네. 이 기술적으로 뭐냐면 전고의 지수를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쌍봉의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일단 인정, 네, 네. 인정할 수 네. 있지만. 오늘 증시에서 만약에 은봉이 떨어지면 다시 반등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최초 외봉에서 올라왔을때 바로 전고를 돌파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네.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네. 올라가기 위해서 반등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기 위해서 물량터리. 반등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다우와는 다르게 우리 현재 이제 이것도 우리 저희가 기술적 분석 전망입니다, 여러분. 뭐 네. 확정이 아니라요. 일단은 고점 신호가 거의 80% 확률로 나왔고 네. 오늘 만약에 이제 뉴욕 증시 내일 새벽에 끝나겠죠 나스닥을 봤는데 또 음봉에다가 거래까지도 상당 부분 실려 있다면 네. 한 확률은 이제 85%로 높아지는 그렇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국내 증시가 오늘 약세 흐름을 봤을 때 음. 미국 증시가 좀안 좋을 가능성에 음. 아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아마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구두로요. 네. 네. 테슬라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의 대장이 테슬라인데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무너진다는 건 테슬라가 무너. 져야지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참 이게 테슬라의 찐 팬들이 많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네.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찐 팬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예. 아직 테슬라 운전은 안 해봤지만. 예. 근데 어 사실 그분들은 정말. 500달러 이하에서부터 매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음, 예. 1000달러 갔다가 지금 살짝 흔든다고 해서 그분들은 아마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예. 900달러 넘어서는 구간에서 추경 매수하신 분들인데 음. 이분들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바닥자리에서부터 꾸준하게 테슬라가 좋아서 찐팬으로서 애정을 갖고 하지만 네. 주식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최소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도 절반 정도는 드러내시고 추이를 보시는 게좀 네. 현명한 전략인 것 같고 네. 저는 테슬라가 앞으로 800달러에서 700달러 사이 정도의 가격 조정이 순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다시 네. 1000달러를 향하는 네.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포트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하 네. 논리상 그게 그러니까 논리상에 이요 네. 왜냐면 하 나스닥은 네. 떨어지는데 네. 테슬라가 뭐예요? 계속에 대장이 1100달러, 1200달러 간다면 이게 앞뒤는 안 맞으니까 뭐제 개인적인 뭐 네. 전략이지만 네. 어, 일단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흐름이니까 참고를 하셔라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특히 여러분들은 나수닥을 정말 즐겁게 네.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요 네. 자 국내 증시로 오죠 코스피 네. 자, 코스피 지수는 2,900포인트를 간당간당히 살렸지만 3,010포인트 첫 번째 마디가 그리고 3,050 그다음에 3,080이라는 마디가가 있었는데 오늘 사, 어저께 3050포인트를 살짝 살렸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 은봉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음. 은봉이 나오면서 재미없어지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음. 또 삼성전자가 단기 기술적으로 고점인 7만 1500원을 찍으면서 다시 7만 원을 좀 위협하는 이끌는구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수상으로는 어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옆으로 기는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의 수. 오늘은 하락했지만 내일부터 상승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봤을 때 확률적으로 33%, 33%, 33% 보는면 세 가지 아세 가지 아니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의 수가 확률이 높고. 음.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고 네. 당장 내일부터 급등할 확률은 좀 제로에 가깝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66% 정도가 66.6% 정도가 네. 횡보나 하락으로 하면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마음 졸이면서 다리 뻗고 잠을 못 잔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음. 현금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현금이 생겼으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사고 싶거든요. 네. 좀한 템포 좀 쉬었다가 추이를 음. 보면서 전략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석 전에 이제 방송 시작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했었죠. 코스피가 이제 하락하더라도 네. 넘어서는 안. 선은 안될 선들 그렇죠 건드려야 네. 될그 밑으로 빠지지는 말아야 될 선을 있다 그렇죠 대략 삼천에서 삼천십오였었고 네. 그게 깨지면 네. 골치 아파진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일단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네.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이천구백이 깨지고 그 다음 기술적 반등이 삼천오십에서 삼천팔십까지 갈 수가 있지만 네. 그것을 일단은 우리는 그렇죠. 이제 믿지 말고 네. 어, 현금 확보의 구간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했는데. 정말 귀신같이 지금 광고 센터장께서 네. 어 말한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하고 반등도 거의 삼천 그쵸? 네, 51포인트까지도. 어 51.65까지도. 네. 어제 갔다가 지금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장 높은 확률이 옆으로 좀 기다가 무너지든지. 네. 그 다음이 바로 무너지든지. 그리고 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그때 이제 예외로 했던 동계 3,100 이상으로 막 양봉을 세워서 가면 그렇죠. 또 우리도 새로운 라운드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이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제가 레인지를 좀 했는데 상단이 3,050과 3,080입니다. 네. 그리고 하단이 어2,800 정도를 제가 추석 전에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큰 패턴에서는 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경우의 수적으로 네. 안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중간에 2,990 포인트를 메모를 하셔서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 2,990 테스트를 하면.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거래 이내에 빨리 3,050포인트를 살려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2,990을 테스트하고 좀 표현을 좀 드리자면, 갤갤갤 된다.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N자 패턴으로 결국에는 2900과 2950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그 전에 저점 자리 2900과 2950 자리를 또 테스트하게 되는데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네. 쫓기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투매도 유발이 될수 있고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좀 이게 대응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적으로 3050과 3080짜리에 3080분처까지는좀못 갔지만 네. 현재 구간에서는 기대 수익을 최대한 낮추고 현금 확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재매수를 한다. 2990을 확인해 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이제 리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계속 승부가 이제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승부를 내고 네. 승부를 내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쨌든 하방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네. 2,990선에서 또 한번 승부 그렇죠. 싸움이 펼쳐진다. 네. 네. 거기또 승리하면 윗선이지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무너지면 네. 점점점 패할 확률이 그렇죠. 밑에서도 패하고 또 밑에서 도 네. 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전 세계. 거예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뭐 A부터 Z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매일 싸우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네. 그러면서 상방이 맞냐 하방이 맞냐의 싸움을 네. 힘겨루기 그렇죠. 음. 그럼 저희들은 이게 점으로 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캔들을 합친. 치 근데 그 점으로 우리는 추이를 보고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걸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현재 많은 경우의 수를 보면 수급적인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이제 11월 2월 네. 3일. 네. 다음 주 목요일날 니다 네, 시장에 그리고 반영됩니다. 11월 또두 번째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11월 5일이 제가 태어난 날인데 그날이 변고길이 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네. 아 이게 또왜 운명의 장난인가 해서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운명의 장난이라면 네. 하방 변고길의 가능성을 맞습니다. 높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만약에 네. 11월 5일 자리에 2,990포인트를 살리는 흐름이 그러니까 3천 테스트는 그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당장 내일 당장 있어도 뭐, 뭐 틀리지 네, 않는 네, 얘기라서. 네, 네. 어 11월 5일 전후로 해서 2990을 살리지 못하면 저는 좀더어그전 저점 자리를또 테스트하면서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네.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궁극의 하다는 우리가 2,780 정도로 네.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거기 안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됩니다. <laughs> 이 싸움에서 계속 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차트 분석의 하나의 네. 흐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봐야죠. 삼성전자는 뭐 68,300원 저점을 찍고 나서 71,500원까지 그래도 어 자기 할 역할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한4% 정도 내외 상승을 하다가 오늘 음봉이 떨어지면서 다시 7만 원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경우의 수는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지수가 버티더라도. 삼성전자는 먼저 때려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네. 여기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다시 큰 폭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여기에서 멘탈 관리를 좀 잘하시고 네. 여기서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보다는 좀 흔들리는 게좀큰 폭의 흔들림이 생기면 그때를 기회로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좀 돌려서 얘기 드리지만 지금 저점이라고 인지해서 사기보다는 지금 네. 1층에서 지하 1, 2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좀 눌리고 있,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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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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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이제 실은 목돈 연구 패널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문의를 하는데 삼성전자에 물을 탈 거다 자기는. 네. 네. 네? 그런 분들 아마 청취 분들 많을 거예요. 주요 네, 회사니까. 네. 언제 타야 되느냐. 네. 이것을 바꿔 말해서 네. 뭐 6만 전자에 가더라도 네. 6만 5천 원일지 6만 3천 원일지 막 이런 궁금증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정말 네. 앞서 말한 최악의 (2800) (2780까지) 간다면 네. 삼성전자는 뭐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최근 들어 저희 목돈연구소의 유튜브 이제 음. 저희 영상 콘텐츠가 네네. 조회수가 계속 따블로 올라오고 있어서 네, 네. 잘 맞추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아,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기술적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순수하 네. 기술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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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이 7만 200원인데 그 가격자리까지도 기술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해서 네. 좀 안타까우실 수 있지만 이건. 일단, 맞든 틀리든, 네네. 경우의 수적입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네. 네. 6만 5천 원 정도를 음. 이탈하고, 6만 3천 원 자리가 네. 아마 그 자리에서는 이제 투매 물량도 나올 수도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네. 6만 3천 원이고, 음.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한 10일 정도로 꾸준히 하다 보면, 음. 네. 좀 저점 구간을 형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막 엄청나게 빠르게 7만 5천 원을 가냐가 아니고, 음.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저점 대비해서 20, 30%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 지수는 진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3,000 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예. 수 있다. 이렇게 뭐 나중에 진짜 네. 나중 얘기 나중 얘기입니다. 예. 지금 당장이 음. 그렇다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도 한번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우는 가격대는 뭐 어느 정도입니까? 68,000원? 69,000원? 6 8 300원이 예. 외 바닥 자리인데 예. 그 지금. 기술적으로는 6만 7,500원과 6만 7,500원과 6만 8,000원 사이가 음. 되게 두텁게 버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깨지면 지금 제가 뭔가 그, 가격? 네, 그 가격까지는 네.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꼭 네. 승리하기를 네. 하고 버텨야죠. 예, 어, 네. 시간 관계상 현대차는 우리가 다음 음. 주에 네. 어, 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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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눈에 말씀렸죠 싸우다가 또 승리하면 네. 또 올라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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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관련해서 짧게, 짧게. 얘기하요 네. 현대차가 오늘 모든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총 18개 쏟아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네그 네. 얘기는 뭐냐면 네.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증권사에서 분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눌렸다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자동차 섹터 쪽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술적으로도 많이 뭐 그런 구간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이거의 버팀목은 오히려 자동차주에 될 가능성이 네. 있다고 네. 하고 다음 주에는 바로 현대차. 첫 차부터 우리가 점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정 님, 난이 방송 정말 좋아요. 제가 커피 쿠폰 주고 싶네요. 했는데 저희 우리 제작진에서 커피 쿠폰 반사. 저희가 강윤정 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님. 자,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기술적 분석,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행보 센터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